안녕하세요. 한식고급입니다. 오늘은 특별한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건 바로 토김밥하고요. 꼬시래기 김밥이에요.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국수같이 생긴 건 꼬시래기. 색깔이 더 밝고 연하고요. 이 꼬시래기의 효능이요. 첫째, 골다공증에 좋다고 해요. 둘째, 고혈압 개선에 좋다고 해요. 예방도 되고. 셋째는 노폐물이나 중금속 또 독성물질 배출에 좋다고 해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얘 맛도 좋아요. 요거는 톳.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뭉쳐 있어요. 덩어리 훨씬 더 뻣뻣하고요. 요거는 이제 염장된 거라 20분 이상, 한 두세 번 씻어서 20분 이상 짠기를 뺐고요. 염장되지 않았어도 이 해초류들은 얘 자체가 짭짤해요. 그래서 요것도 20, 30분 이제 짠기를 뺐어요. 찬물에 담가서. 20, 30분 물에 불릴 때 식초를 조금 넣으면 그 비린 맛을 없앨 수 있거든요. 예, 이것도 활용하세요. 짠맛을 빼준 다음에는 끓는 물에 한 10초 정도만 살짝 데쳐줍니다. 그래서 바로 찬물에 이제 헹궈서 둘 거예요. 물기를 좀 빠지게 채반에 받쳐서 예, 이렇게 둘 거예요.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. 또 이번 똑같이 꼬시래기도 이렇게 똑같이 데쳐줬어요. 한 10초 정도 오래 데칠 필요 없어요. 어차피 또 볶을 거니까. 그래서 이렇게 물기를 뺏어 주세요. 시금치도 깨끗이 씻어 두시고요.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서 한 10초 정도만 데쳐 주세요. 너무 오래 데치면 안 돼요. 살짝 데쳐서 얼른 꺼내서 찬물에 헹궈서 꼭 짜둡니다. 그래서 기본 간 소금, 참기름 조금 넣어서 기본 간을 이제 해둘 거예요. 당근도 똑같이 채 썰어서 기름을 넣고 볶습니다. 기름을 넣고 약간 센 불에 얼른 볶아주세요. 이것도 너무 익을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살캉살캉한 정도. 그것도 소금 간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후추 살짝 해줍니다. 이게 토신데요. 이제 기름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. 이게 물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진간장 한 테이블 스푼하고 설탕을 한 테이블 스푼하고 조금 더 넣어서 이제 막 볶아줬어요. 근데 이게 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. 그래서 볶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피하고 양이 엄청 줄어요. 그래서 이게 지금 100g이 좀 넘는데 양이 부족해서 저는 이만큼을 더 볶았어요. 그러니까 한 200g 정도 하면 좋고, 이제 꼬시래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볶는데, 꼬시래기는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. 그래서 이것도 설탕 한 테이블스푼 좀더 하고, 진간장 한 테이블스푼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볶아뒀어요. 약간 단짠 그 맛이 나게 양념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유부도 조미 안된걸 사다가 이렇게 설탕하고 간장에 졸이면 좋은데 동네에 파는 게 없어서 저는 유부초밥용 유부를 썼습니다. 이거를 그냥 물기를 꼭 짜서 그냥 넣을 거예요. 예, 좀 간편하게 합니다. 단무지까지 해서 모든 재료는 이렇게 한겸 식혀서 이제 두시고요. 이제 따뜻한 밥에 예, 말기만 하면 됩니다. 밥은 크게 두 주걱. 밥은 따뜻해야 되니까 너무 많이 한 번에 비비지 말고 조금씩 이제 비벼서 하면 돼요. 너무 식으면 이게 붙지 않거든요. 기본간 소금하고 참기름 넣어줬고요. 여기다가 통깨즈 조금 넣어줄게요. 그래서 이거를 비벼서 이제 얼른 식기 전에 두 줄만 먼저 말아줄게요. 꼬시래기 김밥 하나 하고 톳김밥 하나 두 개. 꼬시래기예요.
그래서 앞부분이 끝부분으로 이렇게. 유부초밥에서 물이 좀 나오네. 들짜졌나? 그래서 이렇게 접촉하는 면이 좀 밑으로 와 있게 좀 둘게요. 아니면 김밥에 이렇게 싸두면 좀 잘 달라붙어요. 이건 꼬시래기 김밥. 참기름을 좀 뿌리면 좋은데, 아, 이거 어렵다. 참기름. 손에 좀 이렇게 묻혀주세요. 아, 그동안 일반적인 그 김밥이 식상하셨다면 이 톡김밥하고 호시래기 김밥 꼭 한번 해보세요. 그 식감도 너무 맛있고요. 그 자체가 너무 신선합니다. 꼭 한번 도전해보시고, 예, 건강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